여러분,你好,我是Dan,11月13号,Twitter对媒体表示 50-50 成员 Kina 将于16号下午前往美国洛杉矶参加预定于19号举行的 2023 Billboard Music Award 对,真的要去参加 Billboard了 然后根据媒体报道,在 Kina 决定回到松鼠公司的时候,另外也有一位成员想要回来了。但不一样的是, Kina 是无条件回来,而另一位成员却提出了几项条件,但据说是公司无法接纳的条件,结果只有 Kina 一个人回来了。现在成员们看到拿到高额结算机,为了去 Pierboard在机场被记者们拍照的 Kina 的话,会是什么感觉呢? 然后昨天一位记者出身的 YouTuber 公开了自己与支持前 53位成员的 黑粉的通话录音。之所以说他是黑粉的理由，是因为直到现在他在推特持续的发布对所属公司、全代表等负面的内容，提倡粉丝们要抵制这家公司。我们马上来听一下这段录音。 Twitter는 약간 제 개인 SNS잖아요. 그냥 팬계정이에요, 팬계정. 그리고 솔직히 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욕한 거 아니거든요. 팬 입장에서는 소속사를 네. 욕하는 게 일종의 문화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팬분들의 경우에는 그 내부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쪼님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에 사실 취약하다고 팬이 뭐 그런가요? 아닌데요. 솔직히 팬들은 정보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팬이에요. 왜냐하면은 덕질을 하려면은 다양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팬들한테 잘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팬덤은. 지금 키나양이 돌아갔잖아요, 드래트에. 아, 네. 그 부분은 그렇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아, 나머지 3명은 안 돌아갔잖아요. 나머지 3명은 본안 소송 계속 하겠다는데요. 키나 본인은 어트랙트에 일단 정산을 받아야 되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자유이시긴 한데 네. 근데 사실 네. 확대가 있는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 자유 의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아니, 한 명이 돌아갔다 해서 나머지 세 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요? 너무 그거는 나머지 세 명에 대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사라는 의미잖아요, 네, 멤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회사로 네. 돌아갔잖아요. 자유 네, 의지에 따라서. 안타깝죠. 그건 모르죠. 아, 그건 모르다. 아, 그걸... 글쎄요, 다른 멤버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법원에서 멤버들이 제기를 했던 가처분이 기각을 당했잖아요. 기각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어트랙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련 피드를 올리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판결이 난 게. 근데 제가 판결문도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봤는데 다 네. 객관적인 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건강 문제에 대한 침해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없었다고 네. 뭐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아, 주장이 아니라 아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판사님의 주관이시겠죠. 판사님 주관이요? 네, 그렇죠. 판사님의 주관이시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작년부터 줄곧 병원에 갔었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았고, 네. 병원에서 적절한 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도와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멤버들이 글을 그렇게 올렸는데요. 어떡해요. 믿어줘야죠. 팬인데. 아, 뭐 어쨌든 뭐 쪼님은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홍준이요? 정말 좀 대중에게 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80억을 빅프티에 썼다. 이건 좀 거짓말이죠. 소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된다고 하면 전홍준 대표를 지지할 의향도 있으세요? 아니요. 좀 너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아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 선택한 행보들이 다 좀 굉장히 지지할 수 없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머지 3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되길 바라시는지. 아, 이렇게 사실 왜곡이 많고 자기들 이유 없이 막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뭐 상황이 좋아지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韩国网友们的反应，真的感觉是什么样的歌手就会有什么样的粉丝，跟Joe一样自己欺骗自己的三个傻子。Joe这个人只是根据自己的感觉做出直觉判断，甚至还说法院的判决也是法官的主观判断，以事实为基础的判决是主观的，而他自己的感觉就是法律吗？这是在自恋吗？看起来记者不太了解推特上的疯子们，甚至还对他进行采访，本身就是没有答案的行为。这样的人是不会被说服的，在推特上他们也被无视，被称为是疯子。Joe的说话方式和讲 讲话内容完全是固执己见，他说的话已经定好就是自己绝对正确，无知的人拥有信念是最可怕的，这句话完全适用于他，他设定自己总是对的、正确的、知道一切，如果有人反对他的想法，他就会变得攻击性，完全是一个无法沟通的无知之人。所以，对于这位粉丝Joe的主张，大家觉得怎么样呢？